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가 정식 티저와 함께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5부의 영상으로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한 이번 그랜저를 페이스리프트를 가장한 풀체인지 또는 역대급이라는 표현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현대차의 직원 아니에요? 이런 좀 오해 섞인 반응도 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의 경쟁력이 연먹구름 표현처럼 역대급인지 또는 페이스리프트를 가장한 풀체인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장막으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가 처음 유출된 사진입니다. 정식 공개되기 전에 유출된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 사진을 보고요. 공통적인 이슈는 바로 전면부에 조금 어색한 듯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마름모꼴 패턴이 반복되는 디자인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국내 차량에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이죠. 다소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이 그 당시에는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반떼에서 처음 선보인 삼각대의 디자인이 이제는 마름모로 변경되면서 마름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패턴은 벤츠와 같은 차량에서도 볼 수가 있죠. 벤츠를 상징하는 삼각별이라는 우호적이고 좋은 이미지 때문에 벤츠가 이런 디자인을 만들면 좋은 디자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차에게는 아직 그런 상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새로운 디자인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함께 유출이 되었는데요. 가죽 마감 소재를 기존보다 더욱 확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세단 최초로 선보이는 일체형 모니터까지 적용되면서요. 글로벌 동급에서 가장 감성적인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 차량인 K7 프리미어에서도 다양한 편의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조수석에 허벅지를 받쳐주는 기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기능을 보고요. 당연히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허벅지를 받쳐주는 기능인 익스텐션 시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와, 현대차가 정말 작정을 하고요. 그랜저를 플래그십 모델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유출이 되었는데요. 두 줄의 테일램프가 한 줄로 통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그랜저의 경우 두 줄의 테일램프는 다치 차량에 테일램프 디자인을 연상시킨다는 카피캣 논란이 초기에 있었었죠. 한 줄로 변경이 되면서 심플하지만 우아한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정식 티저를 통해서 그랜저IG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유출된 사진에서 호불호가 많았던 전면부 디자인은 벌써 눈에 익숙해진 것인지 티저를 보고 예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되면 연먹구름은 기존의 차량에 뭐 익숙한 성인보다는 아이들에게 디자인을 한 번씩 물어보곤 하는데요. 성인의 경우 고정관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면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또래에 물어보니까요. 뭐 멋지다, 아반떼 같아요, 또 미래차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DRL, 주간 주행등이 작동되는 경우라면요. 그릴 안쪽에 바로 5개의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이번 그랜저IG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요. 이 5개의 램프는 토탈 4개로 변경이 되는데요. 중앙부 가운데 부분, 바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만 켜지지 않고요. 색상은 옐로우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마름모 형상의 헤드램프는 전면부에서 보면 마름모 형태죠. 하지만 측면부를 조금 틀어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요. 사람의 눈과 눈망울을 닮았습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을 발견하고 조금 소름이 돋았는데요. 의도된 것이라면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실제 사람의 눈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디자이너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소나타에서 처음 선보인 히든 라이팅 램프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요, 이제는 현대차나 기아차의 전반에 걸쳐서요, 새롭게 출시되는 신차에 모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야간의 도로에서 이러한 차량들을 만나게 된다면요, 도로 분위기가 한층 화려해지겠죠. 야간에도 어떤 차량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릴에는 보석 모양의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본다면 패턴이 적용된 부분과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릴의 고유 기능인 공기 흡입구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릴 하단과 안개등 쪽에는 격자 무늬의 패턴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개성적인 디자인이지만 볼 때마다 청소가 용이할지, 어쩌면 일반인도 전용 청소붓을 준비해서 이제는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살짝 걱정까지 되는 디자인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멋진 자태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독일 3사와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뭐 비교하기 싫겠지만 어쩌면 제네시스 브랜드와 비교해도 높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의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점은 누구나 앞으로 인정해야 될 정도로요, 멋진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페이스리프트를 가장한 풀체인지가 적용된 것이죠. 압도적인 실내 핵심 디자인은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계기판과 모니터가 일체형으로 제공되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디자인은 벤츠에서 볼 수 있는데, 벤츠는 이러한 디자인을 와이드 콕핏이라고 하죠. 현대자동차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벤츠의 실내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두 개의 모니터를 디자인적으로 하나로 통합한 일체형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느낌은 정말 다르죠. 이런 디자인도 현대차 전반에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도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이죠. 바로 신형 소나타에서 선보인 디지털 클러스터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소나타인데요, 디자인적으로 괜찮지만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속도계가 제공되고 오른쪽에 엔진 회전계가 표시됩니다. 현행 그랜저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변경된 부분이 훨씬 직관적이라서요, 최신 차량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점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이죠. 엔진 회전계의 디자인인데요, 숫자를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기아 차량의 경우는요, 속도계와 회전계가 동일한 시계 방향이라서요,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하고요, 직관적이라서 정말 좋습니다. 속도계는 시계 방향, 엔진 회전계는 반시계 방향으로 만든 이유를 정말로 디자이너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신형 소나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드렸었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나타와 부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핸들 디자인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마감 소재만 가죽으로 감싸면서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공간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답고 격조 높은 실내 공간을 연출합니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냥 눈에 보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만 특징을 살펴보면요, 수평적인 레이아웃이 적용된 대시보드의 디자인은 풀체인지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비대칭 디자인으로 고래등으로 비화되었던 현행 그랜저의 경우는요, 변경된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디자인에서 완성도가 훨씬 높은, 마치 뭐 잘 만들어진 조형물처럼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단에는 버튼들이 제공되는데, 비상버튼을 기준으로요, 왼쪽에는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이런 버튼들이 제공되고요. 오른쪽에는 시크 찾는 기능, 트랙, 즐겨찾기, 셋업 등의 버튼이 제공됩니다. 또한 공조기 컨트롤은 풀턴치 방식으로 기능이 제공됩니다. 새로운 버튼식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기어 하단부에는 새로운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작은 소품을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하죠. 자동차에서 수납 공간은 많이 제공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요, 수소차량인 넥소가 생각나는데요.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넥소는 현대차 그룹의 미래의 디자인을, 미래의 기술을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미래의 디자인 차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또한 미래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넥소 차량을 집중적으로 한번 영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미래 차량이라고 연못구름이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쪽 팔걸이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덮개 부분이 앞으로 길게 확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덮개의 디자인은 플래그십 차량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G80 위급 그리고 G80 급에서 이런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의 경우도요, 살짝 앞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길이가 좀 짧죠. 길이의 차이를 두고 디자인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튼식 변속기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넥소와 비교해보면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와 비교해보면요, 소나타의 경우 콘솔 박스를 마치 반으로 나눠서요, 변속기가 적용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랜저 쪽이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놓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컵홀더의 경우도 그랜저는 덮개를 제공하죠. 이러한 작은 부분도 등급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마감 소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랜저는 가죽 느낌의 소재로 마감부를 처리했죠. 소나타의 경우 하이그로시 마감 소재로 고급감에 있어서는 그랜저가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센터페시아에서 조석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은 수평으로 길게 송풍구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GV80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다고 포착된 차량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디자인도 현대차 그룹의 최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 레이어 디자인은요, 제일 높은 부분이 1단 가죽 느낌이죠. 그리고 2단 송풍구가 있는 부분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3단은 선반처럼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만약 1단, 2단, 3단 모두 돌출되어 있다면 탑승자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1단과 2단을 안쪽으로 밀어넣었죠. 그리고 3단을 선반처럼 쭉 빼면서요, 개방감을 높이게 되었죠. 그리고 입체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3단에는 앰비언트가 제공되는데 기존보다 적용 부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현대 차량의 경우 앰비언트 부분에서 상당히 인색했는데요. 이번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를 보면 적극적으로 앰비언트 부분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는 총 64가지의 색상으로 제공되는데요. 탑승자의 감성에 맞춰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는 점선 쪽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벤츠와 같은 수입 차량에서 그동안 느낄 수 있었던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제는 그랜저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연못구름은 테일램프 디자인을 활용, 정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줄의 램프를 길게 연장했는데요. 스포티할 뿐만 아니라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일램프를 확대해보면요, 보석처럼 반짝이는 디자인과 패턴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에 있어서 칭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전면부, 헤드램프 좌우에 디테일과 조화가 되는데요. 마치 이러한 디테일은 콘셉트카에서만 적용될 수 있었던 것 같은 디자인인데 양산차에서 제공된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그랜저급 차량에서 이러한 디테일이 추가된다는 점도 현대차가 그랜저를 플래그십 차량으로 차별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방향지시 등, 브레이크 등, 후진 등 모두 LED가 제공이 되는데요.
플래그십 차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LED에 상당히 인색했던 현대차 그룹이 그랜자이즈 페이스리프트에 거의 풀 LED를 제공한다는 점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휠캡의 경우도 반짝이는 보석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신형 소나타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그랜자이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여성 디자이너분이 중심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우아함과 섬세함 때문에 여성 디자이너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더욱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신한 그랜자이즈 페이스리프트에선 어떤 디자인의 스마트키가 제공될까요? 아마도 페이스리프트에서 스마트키가 변경된 사례는요, 지금까지 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진보된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키가 제공됩니다. 디자인은 넥소나 신형 소나타에서 본 것과 같이 유사한데요. 소나타에서 선보인 전진과 후진 기능이 새롭게 제공됩니다. 7개의 버튼은 현존 최고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리모컨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기능들이 수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장 컬러의 경우 8 종류가 제공됩니다. 현행 그랜저의 경우 화이트 크림, 이온 실버, 녹톤 그레이, 미드나잇 총 4가지의 색상을 제공하죠. 새로운 그랜자이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사실상 기존 4개의 컬러와 함께요. 화이트 크림, 그리고 녹톤 그레이 유지가 되고 있죠. 미드나잇 블랙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어링 실버 조금 바뀐 거고요. 옥스퍼드 블루, 블랙 포레스트, 햅톤 그레이, 글로잉 실버 총 8가지의 색상이 제공됩니다. 아직까지 색상을 입힌 차량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 정말 멋지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시겠죠? 또한 내장 컬러의 경우 다섯 종류가 제공됩니다. 블랙과 다크 그레이, 블랙과 다크 브라운, 다크 카키, 카멜, 라이트 베이지가 제공됩니다. 엔진 라인업은 기존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랜자이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총 4가지의 엔진 라인업이 제공됩니다. 스마트 스트림이 제공된 2.5 가솔린이죠. K7 프리미어와 동일하고요. 3.0 LPI가 제공이 되고요. 3.3 가솔린이 제공됩니다. 3.3 가솔린은 K7과 차별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2.4 하이브리드의 경우 출시와 함께 동시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출시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는 출시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늦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출시가 된다는 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K7 프리미어에서 제공되는 2.2 디젤은 출시가 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3.0 가솔린도 출시가 되지 않고 3.3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꾸준하게 문의 주시는 부분이 LPG 부분이 LPI 부분이 도너총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문의인데요. 도너총으로 제공됨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상품성 개선 버전이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뭐 한 50만원부터 150만원 정도의 소폭 상승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풀체인지급으로 변신한 그랜자이즈 페이스리프트에서는요, 이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100만원부터 200만원 전후의 상승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착한 가격에 제공이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점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공개된 상품의 경쟁력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정도의 상승폭이라면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랜자이즈 페이스리프트는 더 뉴 그랜저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요. 출시 일정은 한 11월 18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8일이 월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한 20일 수요일 정도 또는 21일 목요일 정도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상품성이 높아져도 이 정도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사실 기대하기 힘들었는데요. 이번 6부까지 영상으로 알려드리면서 페이스리프트를 가장한 풀체인지급 또는 역대급 그랜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높아진 상품성 때문에 더 뉴 그랜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사실 부럽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랜저 6부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될 그랜자이즈 페이스리프트인
더 뉴 그랜저를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7부에서도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